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이익이 다가오나 바이든 토론 졸전에 유럽 정계 충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서방 언론들 재앙, 대참사, 지켜보기 고통스러워. 러시아는 바이든 완전 실패. 중국 인신공격 난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 졸전에 유럽 동맹국의 정치인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 정치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요구와 도널드 트럼프의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무기력하고 두서없는 모습을 보이며 고전하자 유럽 주류 정치권 전반에서 절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총리를 지낸 기 베르호프 스타트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토론과 관련해 X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노인 지배에 의해 우리 눈앞에서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존 바이든은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렌치 전 총리는 X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명예롭지 못하게 봉사했다며 그는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후보를 바꾸는 것은 모두를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고 최근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마리아 그네스 스투라크 치머만은 현재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후보를 내지 못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느낄 역사적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있죠. 유럽 정치인들은 특히 전통적 동맹을 경시하고 국수적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최근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약진하는 흐름과 맞물려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 외교협의회는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유럽의 포퓰리스트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상수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트 전 총리는 이어 트럼프의 재집권은 유럽 포퓰리스트들이 더 대담하게 유럽연합의 공동정책과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독민주당 외교정책 전문가 로르베르트 렌트겐은 또 민주당 당장 그들의 선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독일은 불확실한 미래를 전력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유럽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트럼프라는 예상을 뒤엎는 불확실한 시대를 예고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세상을. 각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대선 토론 결과에 경악하고 있다고 미국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영국 BBC 방송 가디언 등에 보도했습니다. 독일 필트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서 잘자요 조라는 헤드라인을 걸었고 지트도 이체 차이퉁 토론을 지켜보기가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망쳤는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트 도이체 차이퉁은 또 한 별도 기사에서 이번 토론의 진짜 패배자는 미국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르몽드는 이번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앙이자 조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리베라시옹은 현대 미국 현지사의 전례도 없는 재앙이라고 평했고 르 피가로도 바이든 대통령 토론이 대참사였다고 요약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언론들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약해 보였다고 보도했고 좌파 성향 일간 하레츠는 바이든은 두서없고 트럼프는 병적이었다. 최악의 대선 토론으로 미국은 슬픈 밤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둘 다 음악이었군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언론들도 바이든이 이번 토론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 1 등 러시아 주요 방송들은 토론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장시간 토론을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중국 언론들은 토론 자체를 깎아내리는 분위기라고 BBC와 악시옥스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토론을 두고 리얼리티 쇼 같다고 평했고 신화통신은 인신공격이 잦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참 얼마나 바이든이 엉망을 쳤는지 참 세계 언론이 다 난리네요. 지금 이그이 저기 핸드폰을 바꾼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동 이렇게 그 조절로 HDR 자동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핸드폰을 또 Y 기업이 이렇게 장난치고 있네요. 우리 집 주변으로 전부 이 컴퓨터 전문가, 핸드폰 전문가 Y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를 갖다 불러쳐놓고 독극물 전문가들을 해놓고 지금 독을 뿌리고 이 핸드폰 조장을 해서 지금 선명하고 좋은 핸드폰을 지금 새로 구입한 지 일주일 됐는데 선명하게 나오다가 이제 또그전 핸드폰 좀 장난치고 있네요. 흐리게 만들어서 지금 화면을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HDR 자동으로 해놨는데도. 오늘 이 트럼프 위기가 다가오다 바이든 토론 종전에 유럽 정계 추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TV 토론에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다면 트럼프 당선은 더욱 확실시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한미 관계가 삐걱거릴 정도이죠. 특히 이 트럼프는 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런 것을 던지면서 주둔비 인상의 목적을 두고 많이 지금 한국의 경제를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우산을 적겠다는 트럼프 주장은 한국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회에 중러 북의 핵으로 둘러싸인 한반도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핵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전화 이보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핵을 우선 적겠다,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재집권 시 한미일 공동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뭐 선거용 발언으로 말하지만 주한미군 철수하고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주국방과 등한시했던 중러 국가의 교류에 힘써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핵우산을 영원히 한국을 지켜주고 좀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트럼프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 한국은 중러 북한이 다 둘러싸여서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세 명의 호랑이한테 둘러싸인 토끼가 된 셈이죠.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핵 개발을 해야 생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어를 위한 자주 국방을 위한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것은 또이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몇개안 되는 이 냉전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게 이것은 당연히 핵으로 미국이 이제 보호 조치를 못한다면은 한국 자체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겠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 국방으로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 트럼프 이익이 다가오나 바이든 토론 졸전에 유럽 정계 충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